한국의 여당과 야당의 제외 동포 정책을 담당하는 위원장들이 직접 LA를 방문했습니다. 말만 번지르한 말잔치보다는 실제 정책으로 보여야 한다는 한인들의 요구가 터져나왔습니다. 새누리당의 심윤조 위원장과 새정치연합의 김성곤 위원장입니다. 세미나 현장을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외 한인들에 대한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각 당의 위원장들이 LA를 방문했습니다. 심윤조 새누리당의 재외국민위원장과 김성곤 새정치연합의 재외동포위원장입니다. 추가 투표소를 설치하고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재단을 별도의 외청으로 독립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순간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여기서 흔쾌히 대답을 하셨어요. 이것도 합의가 됐습니다. 다 같이 박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세미나에 참석한 한인들의 반응은 비판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실정을 감안한 우편 투표나 인터넷을 활용한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노력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전자투표나 우편 투표가 도입이 돼야 되는데 뭐 아직까지는 이제 선관위라든지 양당의 입장 차이 때문에 잘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몇 년째 노력만 하고 있다는 한국 국회의원들의 답변에 이젠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는 반응들입니다. 말잔치보다는 실제 정책으로 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참정권 문제, 뭐 영사관 문제, 무슨 뭐 그런 얘기들 항상 그냥 하는 얘기고요. 그 의미 있었던 것이 그냥 좌와 우가 이념 갈등이 모여서 그것이 의미가 있고 다른 것은 항상 하는 얘기들이 생겨 그게 의미가 없었고요. 그전에는 서로 거기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여야에서. 근데 지금 함께 투게더 했다는 건 참 이게 뜻깊은 저거고요.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와 내후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한국 정치인들의 발길은 잦아지고 있지만 한인 유권자들의 불신은 이제 거부감으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